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전문가가 계시네요, 여기 청중 중에. 네, 제가 아까 강의에 좀 편의를 위해서 저희 생체 시계 주기가 24라고 했는데요. 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사람의 실은 생체 주기는 대략 24.2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깜깜한 곳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면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쥐의 생체 시계 주기는 대략 23.7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24시간으로 잘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저희 눈과 시신경을 통해서 빛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실은 매일 0.2시간 정도씩 빛이 저희의 시계를 조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심하시면 방을 깜깜하게 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시면 본인이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저희는 주행성 동물이잖아요. 주행성 동물의 주기는 보통 24보다 살짝 깁니다. 반면에 쥐와 같은 야행성 동물은 24보다 살짝 짧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살짝 길어야지 저희는 이제 해 길이가 매년 바뀌잖아요. 계절이 지나면. 저희는 쥐는 아침에 일어나는 해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쥐는 해 지는 시간을 따라가고 싶은 건데 그 주기가 길고 짧은 게 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죄송해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떤 거는 알고 있냐면요. 이런 백야 현상이 있는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그러니까 뭐 그 밤이 뭐 한 20시간 유지되고 이런 곳 혹은 낮이 20시간 유지되고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생체 시계가 좀 불안해서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근데 같은 분이 밑에 과학적인 실험을 미분방 정식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요즘 그 미국 FDA 있잖아요. 그 신약을 허가해주는 그 미국 식약처에서도 그 데이터의 어느 정도 비율은 그러니까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은 가상으로 우리가 실험한 결과도 실제 실험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그 질문에는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측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미분방정식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이외에 다른 수학적 도구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능할 것인가와 두 번째 질문은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실험 결과는 이렇다고 하면 되는데 미분방정식 이렇게 모델로 세워놨을 때 그 결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아마 질문에 있어서는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부는 사실은 과거는 모든 실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런 실험의 상당 부분이 이제 수치 실험으로 지대되어져 있고 좀 더 나가면 비행기 같은 거는 사실 비행기는 세 번밖에 안 띄워보고 세 번 띄우기 전에 100만 번을 갖다 수치 실험을 해서 100만 번이 다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나온 결과대로 확인 작업만 이제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자동차 설계할 때 그러니까요. 미분방정식에 대한 수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공학이나 이렇게 이스테블리시 되어진 굉장히 많은 산업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앞에 거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두 분이 이제 워낙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가장 확실한 툴인지 아닌지 뭐 다른 거가 있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 다른 토픽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심혈관계에 관련돼 있는 이제 유체역학 관련돼 있는 연구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굉장히 복잡한 편미음 만드시고 풉니다. 거기서는 네 굉장히 그 프린시플이 있어. 그러니까 원리가 물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F equal ma 다 아시는 뉴턴의 제2 법칙이 기본이 된 그런 이제 수학적인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결과가 모델은 굉장히 풀기 힘들어도 나온 결과는 탄탄한데 지금 사실 보여드렸던 감염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원리의 바탕을 두고 이런 수리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나온 결과가 100% 옳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위험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과학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호이긴스 프린시플, 그러니까 빛의 진로를 갖다가 예상하는 호이긴스 프린시플이라는 거가 뉴턴 시대 때 많이 논의되어졌었던 건데 미분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턴이 기술하고 그 이후에 과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현재는 여러 과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맨날 미분 방정식을 하고 미분 방정식 그나마 그래도 풀 줄 아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지 정말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런 건지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생물 갖다가 모형을 갖다가 만드는데 미분 방정식 말고도 많죠. 아까 이야기해 주셨듯이 확률,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갖다가 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고 특히 두 분은 미분 방정식에 기반한 모델링들에 주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포닥을 박사후 과정을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가려고 그랬을 때 저보다 이제 시니어 교수님이시죠. 미국 교수님이 존스 홉킨스에 있는 그 의공학이나 의학 쪽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지금 그런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을 그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수학을 접하셨다가 의대에 가셔서 의학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정말 수리생물학자가 되신다면 정말 원더풀입니다. 정말 최고의 학자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의학 쪽에 저희 그 수학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생체 주기나 감염병 말고도 지금 뭐 암이나 정말 혈류순환계의 그 심혈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실제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자 중에서.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아산병원 의사분이 이런 케이스세요. 의사분이시지만 굉장히 시니어 의사분이시지만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 수학책을 펴서 연습문제를 매일 취미로 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과 협력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인데요. 보통은 제가 그쪽 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탁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라서 혹시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과대학에 그래도 계속 남아 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훗날 나는 이제 수학자랑 같이 연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연구를 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응용수학을 전공해서 저는 뭐 수리생물학은 아닌데 제 지도 교수님이 메디컬 닥터 의사세요. 예일대 의대를 나오셔서 예일대 의대를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학 문제가 참 재미있다. 나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수학 전공을 갖다 하신 분이시니까 요즘 그리고 지금은 뭐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워낙 의료 쪽에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갖다 개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뭐 생명이나 의료가 늘 중요한 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한다면 수학적인 도움 없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학적 관심이라는 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박사 지도 교수님도 의대 그런, 쪽 나오시고요. 심장 관련돼서 지금 수리 생물학자로서 굉장히 그 대가이신 분이십니다.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교양도 생물은 피해서 들었었고요. 그만큼 생물학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학문이잖아요. 반면에 수학은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학문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달라서 싫어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수학이랑 비슷해요. 즉 저희가 요즘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했던 고등학교 교과서는 정말 외워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강연을 보시면 생물학도 굉장히 메커니즘이 있고 수학적으로 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걸 좀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훨씬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하나의 팁은요. 이건 뭐 이제 거의 저희 학계에서 어그리되는 것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저희가 이제 빛을 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강한 빛을 보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은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보통 이렇게 실내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받는 빛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한 빛이 아니라 저희가 실외 활동을 해서 강한 태양의 빛을 낮에 받는 것이 저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 정확한 건 의사분께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언어가 너무 달라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분들이랑 연구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핵에 대한 수리 모델링에 대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한참 전인데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저희가 1위예요. 그래서 아직도 결핵은 이제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적 제어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환자 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환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그 정책은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부 예산을 분석을 했을 때 환자들을 눈에 보이는 이제 환자들 케어하는 정책에 돈이 많이 치중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케이스 파인딩이나 케이스 홀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자들을 그 디스턴싱 컨트롤, 그 교육이나 홍보나 정말 환자를 격리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 훨씬 더 수학적으로 이제 나온 답은 그런 정책에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근거한다면 그런 정책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수학자들은 그래도 뭔가를 제시를 할 때 수학적인 이론과 수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갖고 저희들이 정책을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몇 명을 몇 퍼센트 어떻게 줄여라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세 개의 커다란 정책이 있을 때는 적어도 디스턴싱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수학적인 정량적인 이론에 의해서 정성적인 이론에 의해서 제안을 했을 때 좀 소통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좀 세계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혁 교수님께서 그럼 이제 수학의 뭔가 힘이 역할이 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가장 큰 힘은 단순화인 것 같아요. 단순화.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식을 보여드렸었죠. 똑같은 생체식의 모델인데도
250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개의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자에게는 항상 똑같은 복잡한 생체 시계거든요. 근데 수학자는 그거에 대한 복잡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제가 풀고 싶은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고 반면에 굉장히 단순하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단순화했을 때 우리는 복잡한 것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직관을 얻게 되고 어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학이 갖는 가장 큰 힘은 단순화, 어떤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